매일 먹는 닭가슴살 보기만 해도 질려버리고 참치를 스테이크처럼 격식 있게 먹어보려 하지만 잘 안 되죠. 먹다 남은 음식 먹으려니 또 얼마나 찝찝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상품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겁니다. 개봉박두 음식 공개기. 진짜 별거 없는 음식도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입김이 나오는 스팀 청소기 물 충전구에 물을 붓고 음식을 숨겨뒀다가 음식이 잊혀졌을 때쯤 짜자잔 하는 효과음을 입으로 억지로 내면서 음식을 공개하면 끝. 음식의 꽃은 바로 이 증기. 개봉박두 음식 공개기 윗부분에는 음식의 활력은 못 불어주지만 입김을 불어주는 스팀 청소기가 달려있어서 증기가 만들어져 음식을 더 맛있게 보이도록 해줍니다. 대신 음식에서 입냄새나 둘 다 같은 메뉴인데 차이가 보이시나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 침이 줄줄 나오죠? 하지만 여러분의 격식을 위해서 여러분 입 대신 음식에서 침이 줄줄 나오게 했어요. 이렇게 뻑뻑한 음식 먹을래요? 아니면 침이 줄줄 새는 음식 먹을래요? 장조림 먹고 오바이트 한 사람의 토토로 만든 햄버거도,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타코도, 피망이 잔뜩 들어간 피자도, 서양인들은 냄새도 못 맡는다는 낫또도 이렇게 맛있게 보이게 한다고요. 그런데 상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는 음식들은 어쩌냐고요? 입김 스팀 청소기 부분에 레몬을 넣어주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주면 상에서 나는 시큼한 냄새가 아니라 레몬을 넣어서 나는 시트러스한 향기로 마인드 컨트롤 해드립니다. 물론 여러분의 소욱은 여러분의 목. 하루 13,000여 톤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보자고요. 10년이 지나도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음식 그냥 버릴 거예요. 여기서 깜짝 퀴즈. 여기 두 가지 음식의 차이점을 찾아내신 분들은 정답을 외쳐주세요. 이 문제에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게는 먹을 게 없어서 정성스레 잘 차린 개밥과 또띠아가 없어서 그냥 풀어 헤쳐놓은 케밥을 공개드립니다. 개봉박두 음식 공개기 지금 주문하세요.